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겔서 36장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서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렇죠? 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돼서 갔습니다. 그 당시 포로가 돼서 가면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려요. 팔려. 어디에서 팔려요? 포로를 다 팝니다. 어디서? 시장에서. 무슨 시장에서? 노예 시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시장에서 다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뭐예요? 다 사서 갔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신세다 이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네. 자, 그 사람들이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몸값을 지불해야 돼. 네. 몸값을 지불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은 그 주인의 재산에 불과해요. 그게 우리의 신세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누군가가 우리의 몸값을 어떻게 반드시 대속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렇게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태죠. 있을 수 없는 상태. 불가능한 상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됐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하고 아주 같은 스토리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쫙 나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말고 바벨론 제국이죠. 그 당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삼켰으니까. 그래서 각 나라의 그 열국이라 그러죠. 열국에 다 팔려 나갔습니다. 자, 그들의 이른바 열국에서 그 팔려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나니. 예. 아, 쉬운 말로 하면 그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똥 됐다는 겁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똥 됐다는 걸 점잖게 얘기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됐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래. 아니 기껏 자기 백성들을 교육해 놨다는 게 이 모양이야. 뭐 형편없이 행동을 하니까. 자, 내 그들의 이른바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해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구원하실 수 있고 뭐를 주실 수 있어요? 생명을 주실 수 있어. 그런데 온 세상 백성들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해 버렸으니까 어디 가서 구원을 얻고 어디 가서 생명을 얻습니까? 네. 이것은 절망 상태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는 결국 누가 어떻게 되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오해되는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다 죽음이야. 그래서 과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심각한 이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열국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거지 얘들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답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이제 더 이상 나가기 전에 바로 이 말씀, 19절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백성들이 아주 패역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서 다 잡아가도록 했어. 그 여러분, 그런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기도 이제 비슷한 말이 나오죠.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어떻게 하여? 국에 흩으며. 그래서 이 심판이란 단어가 참 오해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심판이란 게 그들의 행위대로 잘 조사해서, 그래서 심판해서 얘들은 못 쓰겠다. 그럼 얘들은 뭐예요? 이 나라를,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 해체하고 다들 느부갓네살 시켜서 잡아가서 다 노예로 팔아먹고 다 없애버리자.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식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바로 생각하는 걸까요?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이 문제는 다 무엇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냐고 하면, 자,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내보내지 않게 했다. 사실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말을 하나님이 일부러 발을,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뭔데? 지금 출애굽 시키는 건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안 내보내게 했다. 그럼 둘 다 상반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저는 그런 거를 처음 보면서 하나님이 조금 정신 분열증에 걸렸나. 네. 그렇게 생각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약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아주 나빴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놈들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제가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 소망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루스벨은 하나님의 파워는 원했으나 뭐는 원하지 않았다? 캐릭터, 품성은 원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정말 저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 두 마디에 저는 이야 와이프니야말로 정말 어떤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 거기서 바로 인간의 죄의 시작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왜? 루스벨은 하나님 파워는 원했지만 이 캐릭터, 이 품성은 마음에 안 들어, 루스벨.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점이 루스벨의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우리가 또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밀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도망가게 됐어요. 뒤에서 누가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궁수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옆에 있는 자기 호위병 보고 나를 죽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해요. 분명히 사울을 죽인 자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같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니라. 왜? 말 안 들었어. 그런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화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이슈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제 환자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이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뉴스타트 용어가 있습니다. 조건적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무조건적인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엇을 보면 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 조건적이면 죄가 가벼우면 조금 벌 주고 죄가 많으면 뭐예요? 벌 더 주고.
죽여버려. 그런 사고방식은 우리들의 오늘날의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고방식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원수도 사랑하고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해?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야. 십자가가 바로 죄가 많은 우리들에게 뭐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야. 십자가 자체가 원수되어 있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뭐야?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캐릭터, 그런 품성이 루스벨트에게는 별로였다 이 말입니다. 왜 별로였겠습니까? 당연히 별로죠. 왜? 이대로 무조건적으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 거니까? 통제불능이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루스벨의 생각이 오라요 안 오라요? 오라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루스벨 생각을 닮았기 때문에 조건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 못 됐으니까 뭐요?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 뭐.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는 말은 어디로 갔어요?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환자들이 암 환자들이 치유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치유될 수 없어요. 환자들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에는 뭐 조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에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죠. 제가 조사심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 너희들 품성 다 완전해졌냐? 한번 보자, 조사해보자는 거죠. 사실 품성은 누가 성화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사해볼 필요 없어. 다 품성을 성화시키려고 하나님은 다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누가 받아들였는지 누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는 금방 아는 거죠. 뭘 그걸 조사를 하다. 그러니까 조사한다는 것은 품성의 성화를 이루는 주체가 누구라는 전제하에서 조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내가 하기 때문에 너 잘했냐? 완벽하게 했냐? 안 했냐? 이거 보자는 거죠. 그리고 회개는 누가 시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너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해봐야 되겠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했으면 누구에게 실패했다는 건 그거는 즉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사심판 교리 자체에서는 성령의 역사라는 말의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 성령이 역사해서 회개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유전자가 회복이 되고 네, 품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사심판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아느냐 라는 퀘션이 제일 큰 퀘션이에요. 그게 왜?
그런데 우리 성령의 역사가 없는 생각은 바로 이 말씀,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해. 조사 심판에서 맨날 하는 말이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성령을 넣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자, 어쩌니까 제가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분이 먼저 아세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는 나중에 이만큼 커지고 난 뒤에 알지만 암세포 한 개 생겨도 다 아시고 어디 생겼는지도 아시고 그거를 뭐예요? 암세포 쪽으로 T세포를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꺼진 유전자도 탁 클릭을 해서 그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착 켜져요. 켜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탁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암세포는 죽어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 그게 우리에게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지극히 필요한 과정 아닙니까? 근데 그거 우리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고 계시고 계속 살아있게 건강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말이 그야말로 실상입니다. 바라는 바가 아니고 뭐예요? 실상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 의학을 공부하면 우리의 바라는 바가 전부 실상이라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뉴 스타트 맨 끝에 뭐가 있어요? 믿음입니다. 그렇죠? Trust in God. 마지막 T.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 유전자가 다시 켜지는 것에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예.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국에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지금 빚을 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가?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럼 우선 한번,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럼 그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바로를 충동하는 존재는 누구요? 사단이죠. 그러면 사단이 바로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그 장면을 왜 하나님은 자기가 했다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품성을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자, 사울이 자기가 자기 칼로 자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죽였다? 그럼 사울이 자기를 죽인 건 누구가 충동한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 싶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살리고 싶지. 하나님은 사울일지라도 살려서 좀 변화시키고 싶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없는 자니까 나는 이제 죽었어. 그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리면 그건 사단의 짓이야. 근데 왜 하나님이 죽였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다윗 왕이 인구수를 조사하라 그런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두 군데가 나와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거기는 분명히 누가 시켜서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는 성경 공부 백날 해봐야 도로암이 타버립니다. 계속 여기서 또 아멘, 저쪽에 자 무조건적인 것이 나타났을 때도 아멘, 조건적이 나타났을 때도 뭐예요? 아멘. 그럼 어쩌잔 말입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사무엘하 24장 여기 보면 참 일적 보세요. 참 이거는 한심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자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가 났다. 근데 좀 쳐야 되겠어. 쳐야 되겠는데 쳐야 될 명목이 없어. 그래서 명목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래서 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 위하여 다윗 왕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치려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 인구 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쳤어요. 호되게 쳤어요. 네.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품성은 여기서 나타난 품성은요 웃기는 품성입니다.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한번 쳐야 되겠는데 쳐야 될 그 핑계가 없으니까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 조사해. 뭐 조사했어. 왜 했냐 이거야. 자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를 많이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요 핵심을 모르면 나중에 결국 가서 이상해집니다. 아시겠죠? 역대상 어디냐? 역대상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놓여 개수하게 한지라. 이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가서 8장. 그래서 저는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왜? 제가 그 왜 하나님이 바로 왕을 마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나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안 나와. 그 제가 예수 믿는 거 관둘 뻔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고 성경을 보고 이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서로 상반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번쩍하는 거예요. 뭘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자 여기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바로가예요. 바로가 바로 자기가 언제도 이
이때에도 영원하면 this time also입니다. 이때에도 그러니까 이때에도라는 말은 뭐예요? 전처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이때에도 그러니까 이때도 강팍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없는 영어 성경에 있는데 여기에서 빼먹은 뭐 이게 꼭 빼먹었다고 말했지만 여기 뭐 하나 빠졌어요. 뭘까? 자기의입니다. 그러나 누가 바로가 이때에도 자기의 마음을 강팍해. 영어 성경을 보면 King James of His heart.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때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라? 바로라. 그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단이지.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올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뭐야 떠났답니다. 네, 떠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자기 백성을 떠나게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장본인은 누구요? 그건 사단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떠난 상태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노예가 되기를 가장 원하는 존재는 누구가? 사단이죠. 하는 바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뭐 없애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었는데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성공적으로 없앴어. 남은 나라는 어디요? 유다 아닙니까? 지금 유다를 이것도 없애야 돼. 사단이 성공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 쪽으로 하나님을 뭐요? 거부하고 사단 쪽으로 갔습니다. 그 사단이 한 것을 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을 몽둥이로 삼아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때려 부시고 성전도 때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도 때려 부시고 예루살렘 성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잡혀가도록 만들었다. 이거는 다 이런 성경에 구약 성경에 흐르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무슨적이요? 철저히 조건적 표현입니다. 자, 제가 아까 드린 말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은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계명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를 뭐라고 그래요? 언약궤라 그러잖아요. 안식일 교회 문화에서는 그거 법을 법궤로 부르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법궤, 법궤라는 단어 존재할까요? 성경에 없습니다. 법궤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딱 한 군데, 레위기 16장 2절을 그것을 그냥 궤라고 하는 것을 법궤라고 번역하였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80군데 가량은 다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되어 있지 법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언약이란 건 뭐예요? 약속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것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이거를 모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은 뭐 하라고 준 거요? 우리 보고 어떻게? 지키라고 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지켰냐 안 지켰냐 조사해 볼만 하죠. 그렇죠? 그러나 약속이다. 약속이다. 자, 그 명령은 약속이다라에 대하여 그게 왜 약속일까요?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는 명령이 약속이 됩니다. 자, 제일 여러분께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셋업은 뭐냐면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는 지금 엄마가 누군지도 잘 몰라. 자, 엄마가 아기 보고 명령합니다. 우리 아기 전복아, 전복아, 전복아. 그 말은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우리 아기 배고프지? 엄마가 전복이요. 사랑만에서는 명령이라는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명령은 존재하면 안 돼요. 자, 명령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명령은 주인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종입니까? 우리가 종이면 예수님 명령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주인일지라도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주인일지라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종의 형체로 우리를 섬기러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명령합니다. 하나님 좀 잘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알겠다. 내가 암세포 죽여 주지. 왜?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명령에 순종 안 하면 잘라버리겠다는 그런 식의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오해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루스벨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품성이 안 좋아 보였어. 왜? 루스벨은 제일 높은 천사인데 높은 천사는 뭐 하고 싶겠어요? 섬김을 받고 싶겠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섬기려고 그래. 그럼 나중엔 자기도 뭐가 돼? 섬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품성이 싫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제1호는 뭐예요? 명령 제1호. 빛이 있으랍니다.
빛을 있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명령을 해요? 그냥 빛이 있게 하지. 여러분, 지구가 창조된 이곳은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왜? 그 속에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있는 곳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 그런 이상한 공간이 있을까요? 그 속에는 흑암과 공허와 혼란입니다. 혼돈.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드디어 루스벨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 잘못하면 뭐예요? 벌져야 돼. 사실 아담과 이브가 루스벨하고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일어난 현상은 뭘까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안 듣고 먹지 말은 걸 따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제 벌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뭐예요? 이제 숨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되면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보러 오는데 나는 숨었다. 이건 뭐예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으로부터의 관계 단절입니다.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래서 누가 이 지구가 창조될 곳에 와 있어요. 이게 누구의 감옥이에요?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조건적 사랑의 사상이 옳다는 것을 동조하는 그 영적 무리들이 여기에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는지라. 아, 그래서 이 존재들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처소를 하나님이 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는데요? 빛이 없는 곳.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도 없는 곳. 그 조건적이면 조건 가지고 다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 시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뭐 신문을 봐야 되느냐, 테레비를 켜야 되느냐, 꺼야 되느냐, 예? 똥 누고 이걸 플래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버스를 타야 되느냐, 운전을 해야 되느냐. 이게 혼란이야. 하나님이 혼란의 하나님. 여기에 무엇을 넣어주겠다? 진리의 빛.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빛을 주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죠. 약속이죠, 약속. 여러분, 여러분 명령이 약속이라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180도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다 명령은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친해질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잘 지켰습니다.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예. 그 다음에 명령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명령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나흘째 무덤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로한테 명령한들 나사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덤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짐이 없어.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거는 조건적인 차원에서 말이 돼요. 무조건적 차원에서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네 구원을 내 피를 흘려서 완성시켰어. 그래서 나한테 내가 영생을 줬는데 그게 그렇게 안 기쁘니? 그것이 예수님의 질문일 겁니다. 안 기뻐요. 자, 누구든지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떻고, 자, 믿냐? 얻은 거야.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술 먹고 뭐, 그래도 된다는 말, 그 말을 술 먹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로 이해하는 그 그런 이해를 하는 그 자체의 말이에요. 왜? 그건 무슨 말이냐면 100억짜리 복권이 뭐예요? 당첨이 됐다. 이야 나는 이제 100억 부자구나. 그런데 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나한테 10만 원 빚진 놈을 만났어. 언제 줄래 이 새끼야? 이것이 그 동관 얘기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그것은 에브노만이야. 그럴 수가 뭐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1만 탈란트 빚을 다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어. 똑같아. 그런 사람은 탕감의 효과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탕감을 해줘도 탕감 받은 게 아니야. 이 내면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어 안 났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전자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교단이 이제 어느 교단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도록 하는 아주 힘든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믿음과 계명 지키는 거 분리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만큼 들었으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해도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금방 여러분들은 조건적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대답을 해야지.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한 약속을 내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 나를 이렇게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뭐예요? 성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했잖아. 나는 그걸 믿어. 그것이 계명을 뭐예요?
계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참 이거 기쁜 사실 아닙니까? 아, 사실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이런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때까지 계명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과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과. 영어로 and. 과 예수의 믿음. 그 과는 우리는 and밖에 모릅니다. 과. 그 이것과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헬라어의 and는 그게 and는 다른 and입니다. 헬라어에는 완전히 이질적인 거, 그러니까 컴퓨터와 의자 이럴 때 쓰는 과하고 컴퓨터와 뭐요 마우스 이럴 때 쓰는 과가 달라요. 그 이거는 동질하네요. 같은 게 컴퓨터나 마우스나 그렇죠. 그게 그래요. 그런데 컴퓨터하고 의자는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다른 과를 써요. 이질적인. 예. 그래서 이 헬라 원어라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게 계명 다르고 예수의 믿음이 뭐요? 다를 리가 없지.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지옥설을 얘기를 할 때 이것만 얘기 딱 해놓으면 지옥은 없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어디가 지옥이요? 여기가 사단과 사단을 추종하는 악령들이 가두어져 있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야 아시겠죠? 왜요? 더럽게 재수 없죠. 더럽게 재수 없죠. 여러분 왜 이 지옥에다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고. 왜 이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그리고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지구를 창조해서 여기다 우리를 창조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생지옥에서 살, 이게 생지옥 아니에요? 생지옥? 생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 장로님, 암 걸려가지고 생지옥을 살다가 또 뭐예요? 또 천국을 또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여기서는 생명과 생명이 있는 지옥이야. 그 말은 생지옥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생지옥이에요. 예. 예. 아, 속시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죽어가는 환자들, 죽음을 바로 눈앞에 앞둔 환자들 이분들을 확실하게 예수시켜야 돼요. 왜? 그래서 내면의 영적 환경을 어떻게 해요? 확 변화시키면 유전자가 확 살아나서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라는 바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상이 실상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미 암이 생기면 치유하도록 프로그램을 뭐예요? 짜놨는데 그 프로그램은 자기가 짜놨기 때문에 자기가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돼 있어. 이렇게 자기 말씀이 와야 프로그램이 작동을 한다고. 예. 그러니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게 정말 말씀으로 치유하신다. 하나님의 왜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요거 우리 해결하고 갑시다. 왜 사단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 사단이 했고 백성들이 그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유혹을 하면 자, 사단이 와서 다윗 보고 인구수를 조사해봐. 인구수를 조사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게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큰 문제예요. 왜? 그 당시에는 이방 국가, 우상 숭배하는 이방 국가가 주위에서 허시탐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쳐부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전쟁을 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 아닙니까? 만군이라면 그건 뭐예요? 군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인구가 얼마가 되냐 하면 군대 수입니다. 그게. 근데 인구 수를 조사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다윗이 아 헷가닥 넘어갔어. 어느 순간에 그러면 자 군대 수가 얼마나 될까? 그 순간은 다윗이 살짝 두려웠습니다. 누굴 떠나버렸어? 여호와. 그걸 누가 한 거요?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해서 다윗이 사단의 말을 들어서 인구수를 계수했으면 하나님이 벌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벌 줘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생명을 떠나서 사망을 선택해버렸다. 사망이라는 것을 선택한 그 자체가 벌이에요. 그래서 벌은 죄하고 꼭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죄라는 단어나 벌이라는 단어 통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 번역된 것 중에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렇죠? 떠나서 어떻게 돼요? 자,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자, 근데 가인은 뭐라 그래요? 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나의 뭐가? 죄벌. 이 번역이 저는 최고의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 말에 죄도 되고 뭐요? 벌. 그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니까 떠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사망을 선택한 그게 벌이지. 그 딱 맞는 그 히브리 사상이 참 옳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유월론으로 변하면 뭐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한다는 것은 누구의 사상이게? 사단의 사상. 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벌해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조건적으로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금 성경을 보는 눈이 다 조건적으로 철저히 변질되어 있다. 자, 그래 놓고, 자, 주께서, 자, 이 가인의 말입니다.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죠. 이거를 하나님이 실제로 가인을 쫓아내다. 이거는 누구의 말입니까?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가인의 말이야. 가인의 말은 누가 시키는 말이에요? 사단이 시키는 말입니다. 이거를 믿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가인이 사단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신다고 하나님한테 불평하는데, 역시 쫓아내야지 그런 새끼는, 가인 같은 놈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발 사단의 눈으로 성경을 읽지 말자 이거예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열국에 그렇게 그것은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 저 자식 저거 동생 죽인 놈이야. 저 옆 동네 저 어디 어디 말이야. 저런 새끼는 살려둘 수는 없어. 그게 뭐예요? 도덕관. 사랑은 없어. 왜? 동생 죽인 놈을 살려둘 수 없어. 조건적 사고방식. 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다. 이게 우리 한국말 영어 성경이 참 시시하게 되어 있어요. 만나는 자가 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벌을 많이 줍니까? 여호와는 자기가 벌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안타 가이나. 자,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다. 영어로 해보세요. 아니, 호주에 그렇게 오래 살아놓고 몰라요. 예? 예? 야. 'Not so!' exclamation mark. 그냥 낯소가 아니야. 그렇지 않다 이게 아니야. 가인아, 너 오해하고 있어. 그게 뭐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가인으로부터 오해당하고 있다. 네. 사단이 다른 사람들 시켜서 저 가인 같은 놈 죽여버려야 돼요. 저런 놈들하고 우리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살 수 없어. 쫓아내버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야. 너무 심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났어. 내가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 줄 아느냐? 나는 무조건적 너를 더 사랑해. 내가 너를 더 사랑해야 네가 변하지. 다시 돌아오지. 맞소. 아. 그래서 어떤 폐암 환자는 이 낫소에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는 죄가 많대요. 주먹도 세고 해서 사람도 많이 때리고 협박하고 돈도 뺏고. 그래가지고 술 먹고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 폐암 말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줘서 죽이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 강의를 듣고 났어. 와, 박사님 났어. 네? 주물 손 놓고 났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 너를 사랑해. 죄가 많은 거 너 죄 많지. 사랑. 그
그분이 그걸 확 변하면서 단합버렸어요. 네. 정말 이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죄의 도말, 대의 도말 그러는데, 여러분, 죄의 도말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했던 죄인의 마음 속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뭐예요?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에서는 죄가 도말돼.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로마서 7장의 바울처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바 이것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그것은 하는도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유전자 의학을 배우면 에? 자 한번 봅시다. 어쩌냐 얘기했잖아요. 그 실험 벚꽃향기 맡아본 일도 없어. 근데 냄새 품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나와. 죄는 이미 내 속에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지, 바뀌지 않을 때까지는 그 유전자에 대한 조건 반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사단은 뭐라 그래? 그 조건 반사가 나오면 사단은 뭐라 그래? 이놈, 자식아, 이상구, 너 꼬라지 좀 봐, 지금. 너 죄 짓고 있잖아. 하자. 구원받았다. 웃기지 마, 이 자식아. 너 변해야 돼. 알겠지? 품성이 변하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이야? 이거에 대한 여러분이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요 선에서 계속 제가 연주에 그 부분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릴 테니까. 그게 우리가 완전히 사단에게 뭐예요? 압도하고. 그래서 뭐가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 fail 한다고요, 영어 성경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 믿음이 fail 하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자꾸 조건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해야만 하나님 구원을 해주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생각 자체가 우리 유전자 안에 박혀있다고. 그러니 믿기만 뭐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이 개신교회에서는 믿음을 마치 우리가 가질 수 나 믿어 뭐 이 차원에서 끝났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은 구원을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든가. 취소하지 않는다는 말은 100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취소하겠어? 그렇죠. 누가 취소는 누가 하게? 내가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믿음이 떨어져. 믿음이 실패. 이렇게 정리를 확실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왜 사단이 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까? 제가 그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적이기도 하겠지만 사랑은 그 자체가 감성이에요. 그렇죠? 감성입니다. 이성은 모순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모순일지라도 어떻게 품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저는 참 오랜 세월 동안 주로 의사들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 생활도 감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당신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아침에 약속했잖아. 그런데 화장실 갔다 나와서 왜 또 변해?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한번 결정하고 그렇게 변하면 돼? 나는 지금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나 요즘 우리 집처럼 화장실 가면 또 변하겠다. 그래서 변화할 경우에도 다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성적으로는 이 부부라는 것이 유지될 수 없어.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우리에게 정말 안도감을 주는 거죠.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환자들께 자주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미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사랑하면 모순되는 말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놈의 자식아 나가서 칵 대져버려라. 진짜 그 엄마가 경상도 엄마가 그 아들 나가서 죽기를 원해서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아들이 또 문제를 일으켰어. 너 같은 놈은 없어져. 나가서 대져버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도 사랑한다. 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말로 표현하면 상당히 말이 뭐예요? 안 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반대쪽으로 하는 걸 역설이라고 합니다. 또는 감성적 표현. 그래서 저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성적이며 역설적인 표현이 많이 있다. 이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혼란에 혼란을 당합니다. 자, 왜 사단이 바로를 꿰어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것을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냐. 거기서 우리는 이성적으로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고 혼란스럽게 짝이 없지만 여러분 감성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사단이 한 것은 내가 했다. 그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를 반역한 것을 내 책임으로 돌리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했다고 그러지. 자, 좀 더 자세히.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거겠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때 이렇게 잘 나갔어. 해변가 집에 수영장이 있고 보트가 있고 김장원 집에 보트가 있는 거 보고 보트가 산에는 산과 사막에는 별장이 있고, 네? 이 집에 벤츠가 큰 세단 벤츠하고, 네? 저들은 봄에가 가져야 되겠어. 뭐 그때는 뭐 하여튼 돈은 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샀는데, 아, 내가 타고 댕기기에는 주인이 차에 어울리지가 않아. 네, 저, 그렇잖아요. 좀 스포티하게 보여야지. 저 우리 그, 저 이 형제 처가 첫째 얼굴이 좀 좁고, 긴장하시고, 뒤통수가 좀 튀어나오고, 그렇죠. 우리 뒤통수도 납작하고. 이게 운동 잘 못하는 형이야. 이제 그래서 그 차를 타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자식이 어울리지도 않구만 뭐 그럴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런 게 아주 중요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LA 그 베벌리 힐스 갔는데 그 제일 비싼 동네 영어 배우고 좀 사는 동네 그 쇼핑센터 거기 가서 하여튼 선글라스를 하나 껴야 되겠어. 그래서 선글라스를 아주 비싼 거 아마 그때 당시에 뭐 그게 뭐 1600불짜리인가 뭐 굉장히 비싸던 거예요. 그때 뭐 선글라스 한 개는 다 뭐 50불 뭐 100불 주면 좋은 거 샀을 때 1100불 주고 샀습니다. 근데 그걸 써보니까 좀 멀려요. 좀 시끄럽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일요일 날, 이제, 그게, LA에서 배를 타고 가면, 카탈리나 아일랜드가 아주 이쁜 섬이 있어요. 그걸 먹으러 가자, 전 가족이. 그래서 이제, 탔어요. 그래서 그, 잘라서 다 끼고, 이제, 네? 난간 그, 가품에 타서 바다를 보니까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우리 태미 같은 이제 그 당시에 다섯 살밖에 안 된 우리 둘째 딸이 가서 막 키가 잘 바다가 안 보인대. 그래서 말하다니 그래서 뭐죠? 우와! 이제 이런 바다가 이제 바다 다 보고 이제 봐봐. 선글라스가 참 멋있어. 멋있지. 이거 비싼 거야? 이거 얼마야? 1600불이야. 와우. 자기 목 한번 씌워달래. 그래서 내가 벗어서 씌워주면서 조심해, 조심해. 머리 이렇게 돌리면 안 돼, 갑자기. 근데 탁 씌워주는 순간 그 언니가 연년생 언니가 수 look over here 와 고글 백기 돌리는 찰나 선글라스 말했지. 누구 잘못이게? 아빠 그걸 조심하라고 그랬어. 이 녀석이요 숨을 못 쉬어. 바라보고 제 얼굴을 바라보고 숨이 막히는 거. 그러더니 갑자기 결심을 했어. 요 조그만 주먹을 쥐고 제 가슴을 안겨가지고 내려가서 It's your fault! It's your fault! 아빠가 잘못한 거네!
근데 이 딸은 지금 아빠가 선글라스가 자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지를 못해. 큰소 못해. 근데 뭐할 믿음은 있어? 때릴 믿음은 있어. 그래서 지금 포로탄데 그래도 제가 그 딸로 네가 고개를 돌리다가 네가 들어서 it's your fault. So it's your fault. 그럼 이게 멋대가리 있는 아빠요. 멋대가리 없는 아빠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랑이 별로 없어. 이 아빠는 무슨적 아빠에 불과해? 이성적 아빠에. 그래서 제가 얘가 막 너무 당황하고 숨이 막혀, 기가 막혀 하게. 제가 이제 얻어 맞으면서 뭐라 그랬게? You're right! It's my fault. So, no problem. It's my fault. 그래서 막 등 두드리고, 알아서 흔들고, 흔들고. 이제 무엇을 느낀 거예요? 우리 딸은 자기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 그렇죠. It's my fault. 됐죠. 그랬더니 내가 아빠 It's my fault. 무엇은 돼야 안 돼? 무엇은 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성경 안에서는 그 말이 그 말이라는 말이야. 네. 네. 그 모습이 그 문자로 보기에는 모습인데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그게 동일한 말이다. 결국은 사랑이 유혹을 해서 인간이 사단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그것이 자기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서는 그 책임을 십자가에서 져주시는 거예요. 책임 결국 져요 안 져요? 책임질 일도 아닌데 책임져주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품성을.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도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이 하나님의 품성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품성을 기초로 깔고 이 에스겔서 36장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6장을 오늘 한번 끝내 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자, 이 하나님이 더러워졌어. 하나님이 오해당했어. 이 현상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이 땅에서 잘 표현해내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소야. 성소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거기서 어린 양이 피도 흘리고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피를 뿌리는 게 뭡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왜 피를 뿌려야 돼요? 네? 그걸 모르니까 네. 이 2300주야
들어가고 제사장이 피를 들고 가요. 들고 들어가서 피를 성소에 뿌려요. 그래서 지성소에 나중에 이제 대속죄이 되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거를 뭐야? 시원자에도 뿌리고 언약자에도 뿌리고 그죠? 고백 뿌려요. 뿌려서 하는 일이 뭐예요? 피 없이는 정결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가 성소로 나옵니다.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물건이 뭡니까? 물건 무슨 물건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있는 촛대, 네, 이런 것들이 물건이 뭐로서? 피로서 정결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제림교회의 성소로는 여기서 큰 십시를 봅니다. 피를 뿌리는 데고 피를 뿌림으로써 어떻게 된다? 성소가 더럽혀진다. 이 정반대. 이 개념은 어디서 온 거냐면 제림교회 이 피를 뿌림으로 해서 정소가 더럽혀진다는 개념은 유대교 성소. 왜 유대교 성소는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면 그 성소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1년 내내 성소가 더럽혀져서 그 다음에 속죄일이 되면 뭐예요? 그날 이 더러워진 성소를 뭐로 더럽혀진 성소를? 피로. 성경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는 희생제물의 피는 뭐하고요? 이미 죄로 더럽혀진 누구? 하나님 곧 성소 성소이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돼야 되고 온전하게 돼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가 흘린 피로 예. 피로서 정결케 되라. 피 흘림이 없은 적, 뭐예요? 사함이 없습니다. 그 성소가 죄사함. 우리 죄를 떠안으신 성소이신 예수님이 죄사함.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침례 받으셨죠. 네. 사도 요한, 침례 요한. 예수님 왜 침례를 해달라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나도 침례를 받아야만 모든 의가 이루어집니다. 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셔서 죄를 뒤집어서 유전자가 변질돼서 구원이 필요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단을 극복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것을 자신도 정결케 해서 구원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그래서 왜 여러분 히브리 유대교에서는 피 뿌림이 죄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것은 희생제물 어린 양을 누구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로 보지 않았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물을 죽이는 것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는다고 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희생제물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을 유대교에다가 던지면 Not at all.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희생동물이 죽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동물이 뭐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줄 뿐이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 제물이 죽어서 흘린 피는 그것은 누구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내 죄를. 그래서 우리 죄를 따져. 그러니까 성소가 그때 저한테 깨지죠. 여러분, 대쟁투 조금, 저 조사실 다니고, 요렇게 딱 써줬습니다. 그대로 히브리 유대교대요. 그래서 맨 마지막 속죄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죽어야 될 죽음은 동물이 대신했을 뿐이지 죄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 성소에 성소에 인간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 하는 말씀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었죠? 종종 그대로 유대교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가르친 결과, 조사심판이라는 교회가 탄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것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깊이 했는데, 한 마디 많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에 들어가서 무엇을 더럽혔다?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결국 이것이 바로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해 거들거든. 자, 여호와의 떠난 자라 하더라. 자, 이스라엘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뭐예요? 바뀌었다.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뭘? 자기의 이름. 이름은 우리가 지금 풍성을 얘기하고 이번 우리 부산에서 오신 여자분의 이름이 있는데 김순덕 씨도 그 순덕이는 뭐예요? 참 순하고 그래서 착해져라. 자, 그래서 이름을 내가 아꼈나. 왜? 이 이름이 중요해. 이름은 품성이야. 하나님의 품성이 올바로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 왜? 그 품성 때문에 저희들이 왜 감동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돼. 자, 이 이름, 내 더럽힌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서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겠다? 이 나의 품성부터 올바로 뭘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을 자,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떻게, 해방시켜서 돌려보내겠다. 이 예언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예언해 줬습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돼서 가겠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뭐요? 다시 돌아가. 나는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예레미야서 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그 7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내가 예언한 대로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서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이 참.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좀 기체죠. 너희를 위함. 너희는 너희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주 목적이 뭐예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예루살렘 보낼 텐데 이게 너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한다? 내가 아끼는 뭐 때문에? 내 품성이 올바로 전해지는 것이 중요해.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마저 구원해버리면 구원해버리면 뭐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구할 수 있겠지 뭐 이러고서 끝나면서 이 품성은 전해지지 않는데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한 너희를 위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너희를 위함이 아니에요 너희가 들어간 영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내 이름을 위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큰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가 전 아니라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거는 너희가 잘나서 착해서 너희가 구원 받을 만한 뭐예요?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뭐가 중요해서 그렇다? 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철저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오직 뭐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그걸 믿어. 너희가 뭐,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보내준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 왜? 내가 내 품성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에게도 보여주고, 자, 예루살렘. 자, 그래서, 이 말을 자꾸 중복합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누가? 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성을 올바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제가 자기 정결이라는 단어를 썼다. 자기가 백성들에 의하여 더럽혀서 자기가 자기를 정결할 수밖에 없다. 누가 한 더럽혀진 한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 누가 회복시키겠어? 내가 나의 큰 이름을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자. 이 말이 참 중요해. 이 말이 바로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즉, 이 성소의 정결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께서 예수님 자신이 정결해.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온 세상 앞에서 나는 내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지 않았는데 더럽혀졌는데 그 이름이 다시 그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구나, 정말 사랑이시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온 천하 백성들의 목전 눈 앞에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오. 예수님이 하시겠다. 그치고. 근데 이게 너무 힘들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를 위하여 왜? 기도해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이 일을 할 것이다. 아버지 더럽혀진 아버지의 믿음, 내가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압니다. 역시 여호와는 우리 무상들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지나야 되고, 열국 중에서 뭐, 내가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어떻게 들어간다. 조건이 있게 없게. 목적이 뭔데? 이렇게 하는 목적. 너희를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겠다. 그럼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면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갚을게? 고레스가 갚았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망했어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망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모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이 다리오.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페르시아나 호시탐탐 어떻게 저 바벨론을 정복하느냐? 그럴 때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는 정복할 수가 뭐요? 사람 죽고 다니엘이 드디어 어떻게 쫓겨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아들 이 왕위를 이루어가지고 다니엘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고레스 왕은 누가 필요해요? 다니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지혜, 그리고 고레스 왕은 왜 다니엘이 그렇게 지내고 그런가 이유는 알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가 그것을 다 지도하고 그쪽 대박시켰습니다. 그때 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이라 그랬죠? 그때 잡혀간 5만이었어요? 그럼 저는 숫자 개념이 별로였어요. 돌아간 사람. 그런데 돌아간 자들은 그렇게 공짜로 구원을 시켜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10%밖에 안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노예로 사는 게 뭐예요? 적응이 잘 돼가지고 또 고향 땅에 가봐야 뭐예요? 또 집세도 지어야 되고 고생 바가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고생합니까?
고생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나면 고생 받아지 것입니다. 그렇죠? 왜 고생 받아지기 시작해요? 사단의 소나기를 벗어났습니다. 사단이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뺏기게 하며 죽을 고생을 시키죠. 저도 아마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지금쯤 맨날 크루즈나 댕기고 그 전에 벌써 갔겠죠. 참 하나님 만나서 고생받아서 하면서 네. 이렇게 70이 넘고 지금 80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건강을 누리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무지무지한 고생을 해요. 네. 자, 호텔 무조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뭐하고 대속했잖아요. 갚았어. 고레스 대왕을 시켜서 갚았어. 갚고 그게 십자가 구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구원을 해놔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금부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더러워진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할 수 있어? 지금 구원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흠 투성입니다. 그렇죠? 그 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 생활 하는 동안 정결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자, 그 뭐 없게 하시리요? 뭡니까? 흠투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뭐요? 하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흠투성이의 자기 백성들을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흠이 없어야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은혜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흠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 흠 때문에 못 믿어. 왜? 왜 그 흠이 없어도 구원하셨다는데 그걸 못 믿어요. 그런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왜? 흠투성인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그래서요, 조사심판을 자꾸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하는 말이 이릅니다. 박사님, 증거를 대세요. 박사님, 뭐를 믿습니까? 아, 박사님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습니까? 증거대보세요. 네. 그걸 믿습니까? 그럼 증거대보세요.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품성 완벽하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안 되죠.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 질문을 던질 때 조건적 바탕을 위해서 질문을 듣습니다. 우리는, 저는 무선적 바탕을 위해서
무조건적 부탁이면서 구원 받았다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보면 그 말을 보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걸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 그랬습니까? 미쳤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미쳤어. 왜 미친 거예요? 흙투성인데 하나님 찬양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지. 이게요, 그렇게 미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정신으로 구원받겠다고 조건적인 정신으로 천만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횟가닥 하는 거예요. 횟가닥하지 않으면 믿음이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그래서 뭐 없이 하시려고? 흠 없이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언제? 이게 진짜 예정입니다. 갈빈 예정론, 이거 모릅니다. 갈빈 예정론은 뭐예요? 천국 못 갈면 지옥 갈 사람들 미리 뭐예요? 천년 전부터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믿음이 떨어지건 말든 하나님은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 왜? 구원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선적이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불가항력이란 말은 하나님 이길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이성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감성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자식 이길 부모 없어요. 하나님도 자식이 자기는 하나님 싫다. 그래서 돌아온 당자 얘기해. 자식이 아버지 떠나겠다 그러면 어떡해? 그래, 가봐. 가서 고생을 실컷 하고 그때 결정하고 돌아온다. 그런 사랑이죠. 네. 그래서 이 그런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거지. 어떤 하나님의 결정을, 왜냐, 아무리,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네? 어떻게, 그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이뤘죠. 다시 구원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심판의 의미는 뭐냐? 그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모여있다가,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야말로 진짜 완벽하고 조사심판 몰랐을 때 그래서 35년이라 세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돈도 안 벌고 네? 그래서 그 남은 자식 때문에 네. 참 저는 남은 자식 그 환자 보고 너무 참 감사해요. 그분이 안 찾아왔더니 내가 이 깊은 더 깊은 네. 그냥 적당히 넘어가죠. 자, 기억하세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적 뭐예요? 목적 거룩하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열국정에서 제안되고 와서 고향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강제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가라! 맑은 물로 맑은 물로 뿌려서 청결케 하되 고향 땅에 데리고 가서 하겠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무상 섬김에서 너희를 청결케 할 것이다. 아직도 무상 섬기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가 빠져 그런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자, 또 무엇을 두고 그때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새 마음 로마서 7장에 옛날 마음이 있고 왜요? 새 마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주니까 옛날의 악령으로 인한 나의 옛날 마음이 그게 나의 육체를 따르 육체를 따르는 마음, 육체의 마음, 육체의 소욕 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드디어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드디어 뭐가 일어나?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더욱더 확실해질수록 충돌은 더욱더 격심해집니다. 그것이 로마 7장의 사도 바울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요? 그 갈등이 심해지면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하는 순간 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 속에 아직도 그게 내 유전자에 박혀있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정죄함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수록 유전자는 점점 회복되어 갈 것이다 하는 말이죠. 주대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하고 내 마음을 변함없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율법 계명이 뭐예요? 명령이라는 것으로부터 아 이것이 약속이구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옛날부터 뭐예요? 지키라고 이런 걸 왜 안 지켜?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은 무슨 약속이에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무슨 약속이에요? 이런 건 이제 부분이 명령은 약속이다 이 캐치프레이즈만 안 맞는데 살인하지 말지 말지니라 무슨 약속이에요?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야. 그럼 살인하지 말지니란 말은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형제가 나한테 나쁜 짓을 배반해도 미워하지 않도록 내가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우리는 keep할 수 있어. 그 keep를 우리 자꾸 지킨다고 해. 내가 행해야 된다고. 왜? 받아들입니다. 그 약속대로 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그걸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 유전자 안에서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변화되어야만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는 유전적 회복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의뢰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야 그제서야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용서를 해야지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땅에 너희가 가여 내 백성이 너희가 가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구원받고 난 뒤에 체험을 한다.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 야 나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왜 백성이 정말 되어가고 있구나 나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도 풍성하게 기근이 너희에게 맞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잘 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요즘 우리한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저 자신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열매가 뭐예요? 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어지고 네? 그래서 풍성해서 많이 뭐예요? 다른 분들과 나눌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 풍성한 너희로 다시는 기근에 말씀의 기근의 역을 말씀이 기근이 있으면 조상을 확실하게 받고 풍성 검사를 받고 난 뒤에 예, 물을 받을 것이다. 예. 말씀의 기근으로 그게 그냥 들려요. 그게 어떻게 느껴져. 자, 30절. 그때,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하고 나면 깨달아서 영적 열매가 열리고 이제는 원수가 없어지고 다 용서가 되고 참 내가 하나님 잘 따라왔지 바벨론에 살지 않고 그렇죠?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볼 것이냐? 스스로 미워질 것이야. 구원받은 결과가 뭐로 나타난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결과가 나를 보며 이 자식은 구원받을 자격이 뭐야? 하나도 없었다. 그 놀라운 자기 자신의 그 죄인의 진면목을 드디어 그것이 정점이다. 와,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께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뭐가 보인다? 내 죄가 더 많다는 기분.
그런 말들이 참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시대의 소망 위원회가 교촌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The Desire of Age Committee 있습니다. 그거 왜 생겨났지 아십니까? 월터레 라는 미국의 아주 예언의 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의 칼리포니아 LA 근처의 롱비치 미국 교회에서 상당히 큰 교회 다니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예언의 신을 좋아해가지고 예언의 신에 대한 주서 예언의 신에 좋은 말씀을 따가지고 이렇게 책도 만들어요. 그래서 화이트 스테이트 대총회에서 아 정말 예언의 신을 높여줘서 고맙다. 그래서 선물을 보내왔어. 그 책을 보내왔어. 그 와이프인의 그 와이프인이 아끼던 책 중에 그 선물. 이분이 경악했습니다. 시대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 연구를 했습니다. 부족하신 진짜. 제가 쓴 책이었던 그런 얘기가 있고 저는 그것을 시대 소망만 그랬던 줄 그게 그 와이프인이 저의 해석에 의하면 그게 와이프인은 1888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계시를 줘서 자기가 모든 그를 썼다. 그래서 진짜 계시는 자기만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88년이 되니까 그때 외교모 의사, 목사가 그러지는 그 믿음으로 말하면 이것을 듣고 와이프도 놀라고요. 그때 버틀러 목사 대총회장은 이 웨거너를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서 와이프인에게 내가 아무리 그런 소리 그런 기별 전하지 말라고 얘기가 안 되니까 당신이 선지자로서 책임지고 웨거너를 입을 막아. 그래서 대총회장이 와이프인에게 총 2년에 걸쳐서 6번을 그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는 처음에는 행여로 기대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갈수록 행여를 많이 원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와이프인이 성령의 음성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인이 몰랐던 사실이 자기가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기별을 웨거너가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웨거너에게도 성령으로 역사, 영감을 주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웨거너하고 A.T. 존스하고 같이 이 믿음을 만난 일을 급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1888년 그 당시에 그 웨건 목사로 하여금 20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와이프인이 끝나는 날 나는 웨건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기별은 전해져야 된다고 하고
때 대청회하고 죽는다. 그래서 마이클이 개인적으로 외국 목사가 에이티 존스를 대동하고 대청회가 인정하지 않는 집회를 막기 시작합니다. 참 열성적. 그래서 대청에서는 이렇게 나눴다가는 교단이 큰일 났다. 그래서 와이프인을 어디로 보냈어요? 호주로 귀향입니다. 그리고 외국어는 아 영국 스코틀랜드 보내가지고 수리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인이 여기 와서 드디어 개신교 책을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동하고 이걸 재림교단으로 전하기 위하여 요즘 말로 하면 표적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표적을 금한다든가 그런 인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의 80% 90% 그대로 그래서 그 부조화 선지자 책을 보면 그 부조화 선지자 책도 그 미국인 그 히스토리 오브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이미 이제 생각이 달라지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운 책들을 재림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표절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재림교단에도 그 기별이 전에 뭐요? 전이기 때문에 와이프님을 하여금 그 기별을 이렇게 하고 해서 감동을 받게 한 것도 기별은 전혀 전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시대의 소망을 먹고 살았거든요. 시대 소망은 너무 좋다. 그래서 시대 소망은 뭐냐?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완성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네? 그 코테이션을 제가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소망과 그 대쟁투 조사신 한 초기 문제 구조 선지자 여기는 이 대전도 개념 완전히 반대. 자, 그래서 그래서 와이프인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그 예수께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더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뭐게? 와, 내가 이렇게 죄인인 줄은 몰랐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뭔 줄 알았어요? 예, 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의인도 그런 의인이 없어. 내가 틀린 것은 나보다 그렇지. 예수 믿고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마귀가 들끓고 내 안에 그 하는 지 자기 안에 죄가 완전론에 빠진 로마서 7장을 어떻게 봅니까?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 얘기를 하고 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낮아질 수 누가 낮추신 겁니까? 하나님, 너는 이런 죄인이야. 본질죄. 바울이 알았습니다. 바울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래도 하나님은 정죄함이 없잖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를 정죄하는 옛날의 율법, 명령으로서의 율법, 그게 사망의 법입니다. 그렇죠? 법에서부터 해방되어 무슨 법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깨달아.
그래서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옛 계명이 있었는데 그 옛 계명은 없어지고 뭐가?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럼 계명 바꿨습니까? 안 바꾸죠. 같은 계명을 놔놓고 그거는 옛 계명. 옛 계명은 뭐예요? 명령이야.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예수님을 지나가면 십자가를 통해서 옛 계명을 보면 그것은 뭐예요? 새 계명이 되죠. 그래서 옛 더러워진 성소가 새 성소가 되는 거죠. 옛 더러워진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온전하지 않든 거룩하지 않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룩하신 영화롭게 된 예수님이 다시 모든 것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다. 그것이 다니엘서 8장 24절 2300주의 핵심 기대입니다. 그게 무슨 아티오크스가 어떻고 이게 역사적인 안목을 보면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성소의 정결이라는 핵심 기대이 십자인데 그렇게만 보면 십자가를 떠나게 됩니다. 역사적인 입장에서 그게 소위 세대전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믿게 이게 성공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스스로 믿지 않으면 아직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놓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이 뭐다? 내 품성을 올바로 너희에게 알려주다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고 그 결과는 너희가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은 저는 자기 정결, 성소 자체, 하나님 자체의 정결. 다니엘서 9장은 뭐예요? 백성들의 그래서 다니엘서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 없이는 성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구원은 구원의 기산점이 언제요? BC 457년 그게 뭐 무슨 명령이 떨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성에 중건년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는 말은 백성들을 뭐예요? 다시 세운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때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져서 성은 그대로 있었어. 성은 나중에 매년 뭐해?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다 성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예루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내 백성과 거룩한 뭐예요? 성. 거룩한 성 얘기가 나오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울었습니다. 뭐라 부르면서 울었어요? 예루살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뭐예요? 범위한 타기 평화를 입고
때문에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원하지 않았도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게 보면 이때 이게 이제 십자가 됩니다. 그렇죠? 70일에 490년으로 기한을 정했나니 그때 뭐가 마치며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 십자가 때 죄가 끝나 죄가 안 끝난 건 왜 안 끝난 것처럼 뭐예요? 내가 죽었지. 그래서 성경은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죄악이 뭐예요? 영원히 속죄됩니다. 이 세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말을 강조점만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악은 영원히 속죄졌습니다. 네? 허물이 마쳤습니다. 죄가 끝납니다. 그러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예언이 응합니다. 네? 그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십자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았지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예언이 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곧 예수가 일어나기까지 자, 490년이 흐를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뭐예요? 중건이요. 그때 성이 중건합니다. 그때 성이 중건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뭐 일어났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드디어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건설됐어? 3일 후에 뭐예요? 새 성전이 건설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새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성전 그렇게 진 성전 온전하게 된 성전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 백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꾸 성벽에다가 이렇게 영적이지 않는 곳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보니까 이 2300km 답이야. 70일에나 이게 십자가 예언은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예언과 2300절 예언의 성취점이 십자가이며 2300절의 기산점을 490년 72의 예언의 기산점과 같이 잡을 수는 없죠. 왜? 다니엘서 8장 2300절 예언은 성소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 다음에 9장의 예언은 뭐예요? 71의 예언은 백성들의 복습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성취점이 같이 기산점이 다르다. 그래서 그 2300년의 기한 안에서 490년을 따로 떼어낸 것이 끝에서 떼어낸 것이 시작점에서 떼어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시작점에서 떼어내다 보니까 1844년은 이런 이상한 지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철저히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야, 내가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또 누구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스테판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에 불과했구나를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진짜 면모를 보여주실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깨달은 구원받은 죄인들은 죽을 때까지 점점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고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뭐요? 없다. 할렐루야. 네. 이런 복음으로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정말 이 무시무시한 선지서 에스겔서에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참 이런 복음을 보고도 어떻게 그 유대교인들은 그 예수를 몰라볼 수 있었던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정말 우리가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 이유가 흠과 정과 그 더러움의 투성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두셨다는 이 놀라운 믿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조건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로 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도 이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처럼 이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죄인됨을 절실히 느끼면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하여 너라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